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오늘의 고민 사례자 주동철 씨를 만났습니다. 네. 오른쪽은 안 보여가지고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오른쪽이 안 보이신다고요? 네. 오른쪽 눈이 안 보인다는 주동철 씨,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현재 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눈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왼쪽에 황반은 괜찮으세요? 조금 잘 들어가 있고요. 모양도 예쁘고. 이제 오른쪽이 가운데 뭔가 하얀 선이 있고 여기를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이제 볼록 올라와 있어요. 여기 산을 보면 산 위에 또 이렇게 잡아당기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술도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수술을 해도 시력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나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주동철 씨가 앓고 있는 황반변성 어떤 질환일까요? 황반이라고 하는 거는 눈 뒤쪽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되어 있는 분화구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시신경 세포들이 모여 있고 시력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신경 세포나 시신경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의 변성이 생겨서 그곳에 추척물이나 아니면 삼출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시신경 세포들이 점점 망가져가는 병입니다. 황반 변성의 초기 증상으로는 눈 가운데에 물체들이 휘어져 보이고 또는 삐뚤어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서 가운데 부분에 삐뚤어진 부분들이 암점으로 변하게 되고 암점이 점점 확장되고 암점 주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황반변성은 시력을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요거는요? 안 보입니다. 손 흔드는 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시고요. 그러면 이제 빛 볼게요. 깜빡깜빡 해볼게요. 빛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네. 네. 갑자기 찾아온 황반변성. 처음엔 이렇게 심각한 병인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일을 하다가 다쳐 뭐 눈이 뭐 들어가가지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운전할 때 하도 와이퍼를 그 비 오는 날에 와이퍼 켜고 갔는데도 무겁게 돼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니까 안구분이 좀 있으면서 비문이 좀 같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황반변성으로 오른쪽 시력을 점점 잃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겠죠. 네, 한쪽이 안 좋으니까 다른 한쪽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중공업 다닐 때 배후에서 갑자기 술도 안 먹었는데 배가 설판이 내 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앉았을 때 나무 좀 어지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있었습니다.